클립이라네. 아이네님 소개팅녀가 INFP인데 답장이 너무 늦어요. 싫다고 말은 해야 되는데 남한테 상처 주긴 싫고 그러니까 답장이 늦어지고 좋아할 수도 있다고요? 아 근데 좋아하면 답장이 늦을 리가 없는데 만약에 좋아했다면 답장이 늦은 거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했을 텐데 그렇잖아 만약에 이 사람이 내가 좋아 놓치고 싶지 않아 그러면은 아 저 뭐 이런 이런 일이 있어서 답장이 늦을지도 모른다 라던가 아이네님 이제 INFJ시잖아요 진실을 받아들여 또 그게 멋있는 거예요 그게 또 상처를 받았지만 그걸 딛고 일어나는 게 또 경험이고 그게 멋있는 거야 J니까 믿지 않을 테야 근데 그러면 과거의 아이네는 완전 인프피였으니까 과거의 아이네라고 생각을 해도 그거는 근데 제일 좋은 건 있잖아요. 물어봐요. 답장이 좀 늦으시네요. 무슨 일 있으세요? 라고 하면 솔직하게 얘기해 줄 거예요. 오해면 오해다. 아니면 아니다. 얘기를 해주겠죠. 이유는 다 있었어요. 이것저것 하시는 게 많으시더라고요. 요가라든지 다른 취미라든지. 아 이유가 다 있었다. 아니 근데 진짜 바쁜 걸 수도 있잖아 그치? 그걸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순 없어 근데 이제 인프피라고 했으니까 이제 나라면 아마 그런 걸 것 같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화이팅! 왜 꼭 그렇게 울리셔야겠어요 아니 물어봤잖아 나한테 아니 왜 왜 연애 상담엔 냉정한 우리 아잉네님 사랑해요 아니 냉정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어봐서 답한 건데 왜 내가 나쁜 사람 되는 거지? 현실적인 조언이 나는 오히려 앞으로의 일을 생각했을 때 난 이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괜히 막 허파에 바람만 차게 만들고 막 아 그럼요 그 여자분도 그쪽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빨리 데이트 약속을 잡아보세요 약간 아닌 것 같아 그냥 앞에서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사람은 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진 않아요 아이네님의 키는 158cm야 갑자기 내 키 얘기가 왜 나와 죽고 싶어? 죽고 싶어? 풀밭에 돗자리 깔고 주무시는 건 어떠냐고요? 아... 로망 있지 따뜻한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그리고 개미도 있고 벌레도 있고 햇빛이 막 눈 막 쏘고 로망과 현실은 다르다 살충제 기본이라고요? 아 근데 그것도 너무하지 않아? 인간 쉑들 지가 잔디에 돗자리에 누워가지고 로망을 좀 만끽하고 싶다고 거기 살고 있었던 벌레들한테 살충제를 뿌려? 아니 이기적인 이기적인 놈들! 뭐 집에 벌레 있는 거에 질색하는 거는 그래 뭐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쳐 근데 이제 밖에 사는 벌레들한테까지? 너무 가혹하다 모기요? 모기는 죽여도 돼. 그들은 선을 넘었어. 적당해야 될 거 아니야. 어? 죽이려고 말이야. 아니 그리고 한 번만 물지도 않아요. 어? 그냥 처음부터 만족할 만큼 다 가져가지. 여기 물었다가 저기 물었다가 한번 귀 좀 한번 그냥 대충 스쳐 지나가게. 아 그냥 인간식 개빡치는데 그냥 한번 깨워볼까? 어차피. 아, 눈 근처 물면 그치 눈꺼풀 무는 상도덕 없는 놈들 있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발가락 무는 게 제일 싫어 그리고 여러분들 입술 물려본 적 있어요? 입술 기분 나빠 진짜 기분 나빠 나한테 왜 뽀뽀해? 개빡쳐 유부녀의 기습기술을 유부녀의 기습기술 아이 어저구 코끼리가 거미줄에 앉았네 신나게 그네를 탔다네 아 너무너무 재밌어 좋아 좋아 랄랄라 다른 친구 코끼리를 불렀네 자 제가 밥을 안 먹었거든요 방송을 켜기 전에 해야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이제 밥을 먹는 거였는데 뭘 먹을까? 아 요즘 라멘이 먹고 싶어요 라멘 네 없어 주변에 없어 라멘집이 하나도
하나도 없어. 그냥 결국 오늘도 무난한 햄버거 먹는 게 제일 나을 듯. 시골이 드립이 아니었구나. 햄버거는 감튀만 먹으면 퍼펙트라고요? 아, 근데 감자튀김... 저번에 되게 잘 끊어지는 고무를 씹는 것 같은 감자튀김이 와가지고 못 먹겠더라고요. 시골이면 산지직송인데 어떻게 그렇게 만드냐고? 어? 어? 저 자식이 자꾸 이렇게 긁네 자꾸? 어? 아니! 어허! 어허! 아이, 간지러우신가요? 아이... 아니 얼마 전에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 했잖아요. 그 햄버거 세트를 시켰는데 감자튀김이 삭은 고무튀김 같은 느낌이었어요. 진짜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맛없는 감자튀김 처음 먹어봐.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거를 얘기를 했더니 어? 산지직송일 텐데 왜 그렇게 오지? 이래가지고 제가 막 화냈잖아요. 그래가지고 오늘 점심에 일어나가지고 엄마랑 밥을 먹으면서 아 엄마 내가 얼마 전에 방송에서 막 그런 얘기를 막 했더니 막 사람들이 오 이상하네 산지직종일 텐데 왜 맛이 없지 이래가지고 아 진짜 어이가 없었다 그랬더니 엄마가 그거 딱 듣더니 막 아하하하 이러더니 오 그러게 이러는 거예요. 아니 뭐가 그러게야 아니야 저희가 맞았죠? 아니 뭘 맞아 그 프랜차이즈 햄버거집이었는데 내가 시킨 거는 공장에서 만들어져가지고 다시 오는 거랑 산지직종이랑 아무런 상관이 없가 된 이네님 방금 버스 타고 가다가 사고 나서 큰일 날 뻔했어요. 아이고 괜찮나요? 조심하세요. 아 근데 버스 타고 가는데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는 게 근데 아무튼 많이 다들 조심하셔야 됩니다. 횡단보도 건널 때 건너기 전에 파란불 됐다고 그냥 가지 말고 이렇게 한번 보고 이렇게 한번 보고 그러고 손은 들지 말고 저 코로나 걸렸어요 흑흑후 아유 어떡해 뭐 각을 약 꼭 사 그냥 푹 쉬고 밥 잘 먹고 물 자주 마시고 포카리 스웨트 같은 것도 그냥 막 마셔 막 절대 매운 거 먹지 말고 죽 같은 거 먹고 막 자극적인 거 절대 먹지 말고 아 엄마 내가 알아서 한다고 네가 뭘 알아서 해 네가 뭐 언제 그런 거 한 번이라도 뭐 알아서 제대로 한 적 있니? 아유 지겨워 내가 더 지겨워 내가 언제까지 짓바라지 해줘야 돼 재밌다 그쵸 구독이랑 좋아요는 좋은 거라네 구독이랑 좋아요는 좋은 거